명화를 느끼는 순간, 화가를 만나는 순간, 그림 순간, 일곱 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인간의 감정, 희노애락을 표현하는 다양한 미술 작품들. 그 중에서도 남녀간의 사랑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미술사에 등장하는 단골 소재인데요. 예술 작품 속에 그려진 키스씬은 관객을 몰입하게 하는 명장면으로 최고의 걸작들을 탄생시켜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미술사를 통틀어 가장 최악의 키스씬을 만나볼까 합니다. 바로 20세기 벨기에 초현실주의 화가 르네 마그리트의 연인들입니다. 짙푸른 공간, 베일을 뒤집어쓴 남녀가 키스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들은 오로지 콧대와 턱선의 날카로운 실루엣만으로 입맞춤의 자태를 만들어냅니다. 베일 속의 얼굴은 누굴까요? 베일 속 얼굴을 확인할 수 없다는 건 저들이 누구든지 될 수 있다는 것, 심지어 우리 자신의 초상화가 될 수도 있음을 암시하죠. 그럼 이 장소는 어딜까요? 배경은 모호한 색으로 그려져 있고 공간은 실내인지 실외인지 판단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이 역시 여기가 어떤 공간이든 관객이 상상 가능하도록 만들어버리는데요. 결과적으로 우리는 끝도 없는 모호함 속에 빠져들면서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 모호함의 효과는 벨기에 초현실주의 화가 르네 마그리트의 주특기라고 할 수 있는 대페이즈망 기법이죠. 대페이즈망이란 불어로 추방하는 것이라는 의미로 사물이나 상황을 일상적인 맥락에서 떨어뜨려서 추방시킨다는 뜻의 20세기 초현실주의자들의 용어였어요. 쉽게 말해 우리 일상을 사실적 표현으로 그려내서 관객들이 당연히 상식적인 상황을 기대하고 있는데 비상식적인 상황을 들이대면서 뒤통수를 치는 효과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거울에 자기 뒷모습이 비춰지거나 알을 바라보면서 새를 그리거나 신발이 발을 신는 듯한 모습을 마주하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관객들은 친숙한 일상의 풍경을 낯설게 바라보면서 습관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그야말로 저 세상 논리로 해석된 초현실적인 세계 속에서 상상의 나래를 펼치게 되는 거죠. 마그리트의 연인들을 보고 있으면 불안과 동시에 묘한 궁금증이 생깁니다. 베일 속에서 즐기는 키스는 어떨지, 저들의 감정은 도대체 무엇인지. 키스란 애정의 적극적인 표현이자 서로의 가장 연약한 피부를 맞대고 친밀감을 확인하는 신체적 언어입니다. 그런데 그림 속 두 사람은 서로에게 다가갈수록 베일의 무정한 촉감만 더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될 뿐이죠. 포개진 입술 사이로 흐르는 예리한 음영은 이들의 단절감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인들은 친밀함과 상실감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 작품은 친밀한 관계 속에서 경험했던 차가운 낙담과 패배감을 기가 막히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헤어진 연인에 대한 아련한 기억, 더 이상 연락하지 않는 절친했던 친구, 실망하고 단념해버린 수많은 인간관계 경험, 이젠 더 이상 이해할 기회를 잃어버린 타인의 모호한 감정이 저 베일 속에 감춰진 입술 같은 것은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1898년 벨기에 하이놀트 지방 레신에서 삼형제 중 장남으로 태어난 르네 마그리트는 아버지가 양복 재단사였고 어머니는 모자 파는 상인이었죠.
마그리트는 추리소설과 공포영화를 좋아하는 호기심 많고 평범한 유년기를 보냈다고 하는데요. 그런 그가 13살이 되던 해 끔찍한 사건이 터집니다. 마그리트의 어머니가 강에서 투신 자살을 한 것이죠. 당시 소년 마그리트는 어머니의 시체가 강에서 끌어올려져 수습되는 과정을 모두 목격하게 되는데요. 시신은 신발이 거꾸로 씻겨진 채 입고 있던 잠옷이 얼굴에 들러붙어 있는 상태였고 이것이 마그리트가 어머니를 본 마지막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정신분석학자들과 미술평론가들은 이 죽음의 이미지가 남긴 충격이 마그리트에게 평생의 트라우마가 돼서 작품 세계에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고 해석하는데요. 정작 마그리트는 이런 프로이트적 해석이 말도 안 된다며 부인했죠. 또 자신의 작품은 무의식의 반영이 아니라 철저한 의식적인 계산과 사고의 결과이며 미스터리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는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럼에도 연인들을 비롯한 그의 수많은 작품 속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이미지들, 천을 뒤집어쓴 얼굴, 익사체와도 같은 인물의 모습을 보면 그의 유년기 비극적인 경험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어머니가 삶을 거부하고 죽음을 선택한 것이 13살 소년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이건 가장 소중한 관계로부터 극단적으로 분리되는 상실의 경험입니다. 마그리트는 자신의 일기장에 이런 글을 남겼는데요. 평범했던 내가 이 사건 이후로 나와 다른 내가 된 것은 아닐까? 마그리트는 평범한 소년에서 자살한 여인의 아들이라는 비극적인 정체성이 생겨버렸고 어머니의 죽음은 자연스러운 애도 과정을 거치지 못한 채 억지로 덮여버려야 할 사건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모호하게 덮여버린 기억들은 훗날 화가의 창작물 안에서 수수께끼 같은 이미지로 회귀하였고 관객에게 또 다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마그리트의 연인들은 작가의 말대로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마그리트가 작품 속에서 묘하게 비틀어 놓은 현실들은 우리가 답을 찾지 못한 채 덮어두었던 삶의 다양한 문제를 다시금 마주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